오늘은 버스에커스 책에 있는 문제 중에서 Geometric Distribution하고 관련된 문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요. 열쇠구러미, 열쇠가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가 다 똑같아요. 다 다른 열쇠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는 현관 열쇠고, 하나는 침대 열쇠고, 하나는 창고 열쇠고, 뭐 그런 식으로 다 다섯 개 열쇠 용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제가 특별히 표식을 안 해놨는데, 처음 와가지고. 그래서, 현관문을 열 적에 도대체 몇번 트라이 했을 때 현관문을 열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number of trial. 현관문을 열 적에 몇 번이나 트라이 하는가 하는 건데요. 두 가지 각각 서로 다른 가정 하에서 할 겁니다. 첫 번째 가정은 한번 실패한 열쇠는 또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또다시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쇠가 다섯 개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트라이를 하는 거죠. 현관을 열려고. 그랬을 적에 한번 열어서 실패한 거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X는 1, 2, 3, 4, 5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각각이 다 균일한 확률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열쇠 꾸러미를 일렬로 쫙 세워놔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차례대로 트라이한다고 생각을 하면 현관 열쇠가 있는 포지션이 첫 번째 있을 경우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을 경우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probability xi는 5분의 1이 될 겁니다. x는 1, 2, 3, 4, 5가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 가정은 그냥 요 열쇠를 딱 뽑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실패를 하면 그냥 다섯 개 열쇠에서 다시 뽑아서 임의로 뽑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열쇠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열쇠를 열고요. 그 다음에 실패를 하면 그걸 다시 그 다섯 개 열쇠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뽑아서 다시 트라이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X는 Geometric Distribution이고요. 한번 뽑을 때 제대로 뽑을 확률이 P가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베리에이션으로 다섯 개키 세트가 있는데 그 키가 페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페어, 두 페어, 세 페어. 그래서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두 개는 현관 열쇠예요. 그 중에 두 개는 현관 열쇠입니다. 그랬을 때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가정 하에서는 첫 번째 가정은 하에서는 X가
1, 2, 3, 4, 5, 6, 7, 8, 9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것도 균일할까요? 이거는 균일할 것 같지가 않네요. 두 개의 익스트림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X가 9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X가 9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택한 그 열쇠를 일렬로 이렇게 세울 적에 그 현관 열쇠 두 개가 맨 마지막에 배치된다는 겁니다. 두 개가. 그러면 이게 10 팩토리얼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8개가 8 팩토리얼, 그다음에 뒤에 두 개가 2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5, 9, 45분의 1이네요. X가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Probability X가 1인 경우. 그러면 10 팩토리얼이고, 첫 번째에다가 현관 열쇠 두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홉 개 열쇠를 임의로 돌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definitely 균일하지가 않네요. 그죠? 예. 그러면, 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probability x가 k라고 그랬죠. k는 1보다 크다고 그러고, 그러면 10 팩토리얼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k번째고요. 여기에 현관 열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현관 열쇠가 여기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K는 2라고 9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 3, 4, 8까지. 예, 그러면 여기 10-K의 스팟에 중에 하나에다가 나머지 현관 열쇠를 집어넣어야겠죠? 10-K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8군데다 집어넣으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8을 15 맞고요. 이건 10이니까 5분의 1 맞고요. 요거는 10 9인데 요거는 떨어지면 5, 5, 9, 45, 10-K.
이렇게 되네요. 예. x가 1일 때는 예, x가 1이라고 그러면 k가 1인 경우에는 5분의 1을 맞고요. k 9일 때는 여기가 1이 되니까 45분의 1 맞죠? 예.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균일하지가 않네요. 아까는 균일했었는데. 예, 두 번째 가정하에서는 이때는 x는 동일합니다. GOP. p가 5분의 1.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